산업 폐수 가운데 정화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철강 폐수인데요. 미세 조류를 활용해 철강 폐수 오염물과 조류 슬러지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호수 등에 서식하는 미세 조류 세네데스무스 쿼드리카우다입니다. 박테리아와 함께 배양된 이 균주를 철강 폐수에 넣고 전기 분해를 시작합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물고기 기형을 유발하는 황화시안 등 오염물질이 100% 산화되고 미세조류가 뭉쳐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유기물 오염을 일으키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농도도 0.2%까지 낮췄습니다. 공정이 줄면서 처리 시간도 1시간으로 종전에 비해 5분의 1 짧아졌습니다. 기존의 그 활성슬러지 공법을 활용해서 질소를 처리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적어도 3단계 이상의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세조류를 활용하게 되면 그 공정을 한 단계로 줄일 수 있다는 것.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미세조류를 활용한 1차 정화에 이어 후처리격인 잔여 오염물과 조류 제거까지 성공하면서 연달아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특히 자연적으로 가라앉히지 않고 단번에 조류를 회수하는 공법은 세계 최초입니다. 1, 2차 공정을 결합한 시스템 구축이 과제입니다.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속 처리 공정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그 심화 연구가 지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물자원관은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를 거쳐 기술 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